자, 오늘도 어김없이 히트2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투레볼션입니다. 히트2, 오늘 게임 작업장과 불법 매크로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소가금 유저를 위한 준비라고 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지. 예. 제가 오늘 이거를 일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영상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안건에 대한 주제를 지금부터 이제 펼치려고 하는데 이것입니다. 이게 무소가금 유저를 위한 준비. 도대체 히트2 넥슨 개발자들은 무소가금러들을 어떻게 만족을 시킬 것인지. 다들 너나 같이 다 중소가금러 하면 좋은데 히트2 같은 경우는 차비도 내지 않고 즐길 수 있다. 이런 걸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오늘 히트2가 이제 무소가금러를 위하여 유저를 준비한 내용을 한번 만나보고 이거에 대한 조금 빗나간 얘기라고나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무소가금러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걸까요? 네, 이런 것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 영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가금러 끝까지 정말 무서운 길들을 키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버의 주요 방향성이 몇몇 힘있는 길드에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투표 시스템 마련했습니다. 경제구조에서 거래소에서 꾸준히 판매 가능한 항목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소가금 유저분들이 유료 제어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인게임 보상요소 절대 BM 상품에서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 게임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무소가금러들은 어떻습니까? 현질 않고 계속해서 게임에 퀘이트를 하면서 일반 필드 사냥하면서 파티 구해갖고 레이드도 꼽사리 껴갖고 갈 수도 있고요. 아는 사람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뭐, 길드 잘 들어가가지고 입방정 한번 잘 떨어지면은 또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는 사람들을 쭉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무소가금러들을 위하여 이 히트2에서 마련한 내용은 금방같이 게임에서 나오는 이 재화 있지 않습니까? 이 재화들은 아이템으로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VIP를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현질러분들은 고현질러분들은 무조건 아 씨발 이거 없네. 아 씨발 상점을 뒤져봐. 아 상점 뒤지면서 이거 재화 있잖아. 이거 사버려 그냥 씨발. 근데 뭐 무소가금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사고 싶은데 못 사.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게임에서 얻어야지. 몬스터 때려잡으면서 열심히. 근데 나는 내가 무소가금을 쳐. 그러면은 내가 이 재화를 먹으려고 하는데 게임을 해가지고 한 2시간을 존나 좆뱅이 쳐야 돼. 좆뱅이 존나 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과금너는 그냥 접속하자마자 11만원 떡 질러버려. 그럼 씨발 저에게 돈으로 하고 나는 이걸로 하네.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게 없어졌다라는 거지. 이게 없다라는 거지. 히트2는 말 그대로 네가 양반이든 네가 귀족이든 네가 황제 피가 흐르든 너는 게임 안에서는 나랑 똑같은 처진 거야. 저 새끼 잡아서 재와 먹을 거 똑같이 처먹으면 돼. 왜? 이런 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재화를 절대 BM에다 넣지 않는다는 얘기는 즉슨 이게 상당한 좀 파격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파격적인 거예요. 정말로 이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재화를 우리가 일일 패키지라든지 주간 패키지라든지 뭐 다이아라든지 뭐 이걸로 상품을 구매를 할 수가 없고 오로지 게임 내에서 플레이를 해서 몬스터 사냥을 해가지고 그걸로 재화를 얻을 수 있게끔 모든 걸 공평하게 해놨으니까 무소가금러들은 그걸 알고 희망을 가지고 게임을 하라라는 얘기야. 왜 이게 또 이런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니 나는 이렇게 이런 게임들을 너무 더 잘 알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또 어떤 영감이 드는가면 벌써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왜냐면 이러는 거지. 정말로 가금러를 하시는 분들은 돈 주고 현질하고 게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에? 뭐가 있어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있잖아. 어? 돈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런다고 하루 종일 저 재활을 묻겠다고. 에? 돈 있는 놈이 어? 저기다가 시간을 4시간, 5시간, 6시간 투자하면서 어? 재료를 20개를 먹겠어? 안 먹을 거란 말이야. 어? 나의 생각엔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예. 네. 2년의 톱니바퀴가 필요한 거야. 어? 안 그래요? 물론 무소가 음나들은 그 재화를 팔아가지고 그 재화로 해가지고 전투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개발사가 원하는 건 뭐야? 이 무소가 음나들은 고트를 위해서 재화를 캐가지고 예, 네, 받쳐라 이거지, 받쳐라. 어? 그래서 또 이게 좀 기분이 나쁘지만 이 게임 내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평균 이게 뭐라 그래, 인간 존중 차별 사회가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나는 돈이 있어. 근데 2시간, 3시간, 4시간 돈나게 해가지고 재화를 어? 얻을 바에는 돈으로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야, 재화를. 안 그래요? 그 돈은 무조건 현질로 사는 거겠죠. 다이아 같은 경우, 예. 뭐, 재화를 뭐, 패키지로 절대 BM으로 내놓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어? 뭐, 그래서, 돈 주고, 열심히, 우리, 하고 있는 우리 무소 가금러들. 아, 재화 많이 쌓여있겠지? 예. 그래서, 재화 많이 쌓여있겠지? 나 돈 좀 있어. 어? 무소 가금러들 이리 와봐. 좀, 일렬로, 일렬 횡대로, 예, 줄 서세요 하면서, 자, 대화창 거세요 하면서, 대화창 걸고, 얼마 띡, 얼마 띡, 얼마 띡, 얼마 띡, 얼마 띡. 돈 있는 놈은 돈을 뿌리는 거고, 무소가금러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 재화를 팔면 돼. 어? 그럼 뭐야? 나는 이 재화를 팔아가지고 얻은 돈으로 전투력이 오르는 것이고, 과금러들은 돈을 내가 쓰면서 뭘 어떻게 해? 과금러를 쓰면서 자기도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게, 안녕하세요. 윈윈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예. 그래서 윈윈 시스템. 예? 원래 갑과 을이요. 윈윈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래요. 예. 근데 여기는 알게 모르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감히, 예,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저 말 하나로서, 이게 좀, 저 사람은 돈이 많아. 그럼 저 사람에게 맨날 기말을 하는 거야. 저기 진투님, 제가 오늘 재화를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사실 생각 있으세요? 사실 생각 있으면 저한테 꼭 기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이런 게 또, 예, 이렇게 좀 윙윙 시스템을 또, 예,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벌써부터 지금 딱 진투가, 예, 삘이 팍 왔습니다. 그래서 설명 한번 해봤어요. 계속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성장을 원하는 상위들에게 무소거금 자금들에게 재료를 구매하는 선순환 구조로 발생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무소가금러들을 유저를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 여기 현재 왠지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의 썸네일은 뭐라 그랬죠? 제가 게시판에다 설명 올려놨습니다. 예, 뭡니까? 예, 매크로 시스템하고 작업장이에요. 예, 작업장. 자, 이게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왠지 아세요? 무소가금러들 중에서는 작업장도 있어요. 네, 작업장이 뭡니까, 여러분? 작업장. 예, 작업장. 예, 일반 원룸인데요. 예, 원룸 안에다가 컴퓨터를 한 20대를 갖다 쳐 넣어놔. 예. 그래서 모니터를 갖다가 한 20대를 갖다 또 깔아놔, 거기다가. 그게 무슨 씨발 원룸인지 작업장인지 씨발, 그렇게 해놓고 무소가금 똑같은 식으로 한 마우스로 한 컴퓨터를 작업을 하는 거야. 한 마우스로 한 20개의 캐릭터를 똑같이 움직이면서 똑같이 사냥을 하고 똑같이 재화를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면 한 컴퓨터당 20대라 그랬잖아. 그럼 이게 10대면 200개야? 어? 맞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면 엄청 많으면 1000개야. 캐릭터가. 1000개라고. 그럼 1000명이야. 어? 한 서버에 1000명이야. 씨발, 거. 그러면은, 무소가금러들 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FM 무소가금너, 무소가금너들 뭡니까? 야, 열심히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대리님한테 어?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일 안 해 씨발 새끼야 일어나면 회사 그만둬 이 씨발 새끼야 존나 피곤하다 씨발 집에 와 밥 먹어 아니, 밥 먹고 나서 아 히트투나 해야지 라고 해서 히트투 딱 들어갔어 어? 히트투 딱 들어갔는데 아니 씨발 뭔 사람들이 존나 버글버글해 어? 어? 뭔 말도 하면 말도 안 통하고 어? 말을 쓰는데 한해서 막 씨발 여러 말이 똑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내가 여기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씨발 봐 한 500명씩 한 자리에서 막 사냥을 해 이게 뭐 대체 뭡니까 이게 바로 작업장 플레이라는 거지 이게 작업장 플레이 한 캐릭터가 한 IP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각각 각 집안마다 한 IP 어드레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IP 어드레스가 컴퓨터의 맥 어드레스를 통해가지고 두 대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 서비스 자가망에서는 SK 브로드밴드, KT, LG 뭐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인터넷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맥 어드레스를 하나씩 뚫을 때마다 5,000원씩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하나 회선이 들어와가지고 모뎀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랜선을 꽂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공유기를 하나 달지 않습니까? 그럼 공유기 하나 달자마자 맥이 하나 늘어난 거야.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맥을 터줄 때에 항상 5개, 6개씩 터주거든요. 이 맥이라고 있어요. 맥. 말 그대로 컴퓨터가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이 맥이라고 있는데 이 작업장들은요. 이 맥을 기본적으로 20개씩 터놔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한 맥당 공유기를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의 숫자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지. IP 어드레스는 1부터 25개, 200, 255 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55대의 컴퓨터를 놓을 수가 있는 거야. 한 맥을 20개 뜬다고 하면 몇 개야? 이게 255 곱하기 20개 가게 하면은 씨발 캐릭터가 몇 개까지? 막 씨발 막 2만 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작업장들의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 작업장들의 금지도 당연히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다중 접속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는 반드시 검출이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제가 이 게임을 얘기할 때 소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물론 항창 에? 우리는 게임에 대한 그래픽과 스킬에 대한 캐릭터로 눈을 시선을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서버 관리자는 이 캐릭터를 보는 게 아니라 파일을 봐요. 예, 그리고 로그를 봅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DB 서버를 봅니다. 그게 서버 관리자야. 근데 이 서버 관리자가 말이지 동시 다중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못 잡는다? 그럼 이거는 개 형편없는 회사예요. 예? 이거 나도 잡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거 컴퓨터 접속하는 사람 IP 따는 거 존나 식은 죽 먹기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딸줄 하면은 이 서버를 어마어마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 넥슨에서는 이걸 하나 못 딴다? 이거는 무슨 예? 그 서버 관리 적같이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못 잡으면 진짜로 그러면 무소 가금러들을 유저를 뭐 좋게 보필한다고 했는데 작업장들이 존나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나는 이거 바로 느낌이 와버렸어. 작업장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작업장이 돌아가고 있는 게 보여. 얘네들이 마우스로 20개를 조종, 50개를 조종한다 그래. 그럼 이 새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새끼도 담배도 갖다 피해야 되고 똥 나온 똥 뭐 똥 내려오면 똥 좀 싸러 가야 되고 여자친구 보러 가야 되고 전화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하루 종일 마우스 움직이면서 씨발 스킬 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매크로를 돌린단 말이야. 매크로. 매크로를 돌린단 말이야. 그래서 작업장하고 매크로하고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200개 캐릭터가 그냥 시도 않고 계속해서 매크로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매크로 시스템에 할 수 있는 이 녹스 프로그램. 말 그대로 애플레이어라 같은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예, 솔직히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는 괜찮은데요. 하나는 괜찮다고 쳐. 근데 1인 20개 막 씨발 한 명이서 20명 조정하는 거 한 명이서 50개 조정하는 거 이런 건 좀 차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애플 차단 클래스 인증 시스템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도 있을 테시고 여러 가지 차단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런 IP 추정하는 그 업체도 많아요. 솔직히 서버 관리 요원들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모니터링 시스템. 여기에서
어, 서버는 뭐 몇 개 안 되잖아, 사실상. 몇 개 안 될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제보를 뭐, 올려가지고, 그, 제보 채널이라고 따로 있는 거야. 제보 채널 같은 경우는 모든 서버가 한 곳에서 한 채팅을 할 수 있게끔. 근데, 뭐, 몇 분에 한 번씩 올리게끔 해놓는 거야. 그렇게 해놓으면. 그 제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지만이 제보를 할 수 있는 거야. 말 그대로 기자가 되는 거지. 어? 유저가 기자가 되는 거야. 그럼 그 기자를 따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게임사에서 정해놓은 사람만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이 라이센스 취득한 사람만 입방정을 떨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봐봐. 딱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오, 매체, 뭐, 뭐, 무슨 서버야, 씨바. 루카스 03 서버의, 매 채널에, 수상한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운영자님, 얼른 가서 조치 좀 해주세요. 그럼, 삐요. 가가지고, 씨발, 가가지고. 그, 모니터라는 놈이, 오, 씨발, 딱 봤어. 오, 여기서 씨발, 1인 다중 플레이가 접속이 일어나고 있네? 하면서, 전화를 해. 오, 여기 큰일 났습니다. 이카루스, 루카스 03 서버에, 4채널에, 지금 현재 지금, 불법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 제보됐습니다. 현재 모니터링 요원을 제가, 가서 가보니까, 현재 진짜적으로, 모니터링이 돌아가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빠른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서버, 그, 접속 시간을 알아보면서, IP 추적해가지고, 그놈 맥을 탁 끊어버려. 그러면, 씨발 새끼. 하다가 20개, 50개 떵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나는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참 기발하지 않아요? 이거 개발자도 이런 생각 못해. 매크로가 돌아가 있다라는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요것 좀 보쇼. 쟤네들 이런 짓거리 하는데 좀 조치념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그런 것만 올리지 마시고, 이게 모니터링한 요원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어차피 회사 생활 하잖아요. 누구나 회사 생활 하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한 명 정도는. 이게 계속 모니터링 하라는 게 아니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기자를, 라이센스를 취득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것도 업무를 해갖고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떤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같은 시스템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글을 막 사람들이 쓰면 정신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버마다 한 명씩 지정하면은 서버가 8개면 8명 나오겠지. 우리 용사 중에서. 그러면은 그것들만 보는, 따로, 그것들을 뭐 고객센터에서 TV로 연동하든 뭐 핸드폰으로 연결을 하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든지. 채팅인데, 카카오톡 같이 그룹 대화방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루카스 매 채널에 불법 사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바로 관리자는 뭐 하루 종일 서버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서버 들어가가지고 IP 추적이야 그 새끼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정확한 검거가 되지. 스샷 해가지고 이 새끼들 매크로 아닙니까? 어이 넥슨, 히트2 개발자, 지금 매크로 돌아가는데 이거 처리 안 합니까? 이거 백날 얘기해봐요. 되는가? 우리는 초장에 이런 걸 계획을 안고 가야지만이 나중에 말이 없어. 나중에 말이 없지. 디아블로 이모탈 그런 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 순전 자동 컨트롤 안 되게끔 해놓는다고 그랬어. 무조건 수동 컨트롤 해놓는다고 그랬어. 하지만 디아블로 이모탈 뭐가 나왔습니까? 매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 변했어요. 게임 망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은 매크로 됩니다. 매크로 되는데 불법 매크로 이런 거 못 잡아요. 하지만은 무소가금너들을 위한 노력은 이렇게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렇게라도 보여줘야죠. 예? 이런 시스템을 나와야지만이 얘네들 좀 머리 좀 썼다 이게 기발한 거지. 예, 저희는 무소가금러들을 위해서 충분히 배려할 것이고 재화를 절대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재화를 판매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과금 유저들에게 무소고감들이 열심히 몬스터 사냥한 내용물들을 과금 유저에게 바쳐가지고 서로서로 윙윙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히트2 많은 사랑해 주십시오. 이러면 씨발 이러면 근다 그거 밍밍하잖아. 나같이 어떻게 왜 이런 결과물이 안 나오게끔 얘기를 하자는 거지. 오늘 얘가 이거 불명의 업로드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호응 부탁드릴게요. 네. 아, 와,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씨발 거. 나 물 좀 먹고 올게.